챔피언의 컨셉과 메커니즘은 챔피언의 매력은 물론 성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컨셉과 메커니즘에 따라 챔피언의 기본 스탯, 나아가 가장 중요한 스킬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컨셉과 메커니즘을 가진 챔피언이 있습니다. 헤카림, 렐과 함께 기마병이라는 컨셉을 가졌음에도 탑승과 낙마라는 가장 기마병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활용한 탑 근접 부르저로서 유저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오히려 그 컨셉의 발목을 잡은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망나니 기사 클레드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클레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레드는 탑승과 낙마라는 매우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클레드와 스칼의 체력이 각각 존재하고 스칼의 체력이 먼저 줄어들다 전부 없어지면 스칼이 도망가면서 클레드가 말에서 내렸다가 용기를 다 모으면 스칼이 다시 달려와 탑승하는 메커니즘으로 클레드와 스칼의 체력이 합쳐져 최대 체력이 롤에서 가장 높고 낙마 시 대상 지정 불가 상태로 무적 판정도 받으며 재탑승 시 스칼의 체력이 클레드의 현재 체력에 더해지는 형식이라 역관광 및 포탑 머그로 등 변수 창출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죠. 하지만 장점 뚜렷한 만큼 단점도 뚜렷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낙마 시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 클레드와 스칼의 체력을 합쳤을 때 최대 체력이 높은 것이지 클레드의 체력만 따지면 롤에서 체력이 낮기로 소문난 1렙 유미, 18렙 미니나르보다 현저히 낮고 사거리가 125에서 250으로 드라마틱하게 길어지지만 이동속도가 345에서 285로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본 공격 데미지마저 20%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죠. 거기다 이 스킬과 궁극기 스킬 4개 중 무려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두 개가 전부 이동기에 속하는 것들이라 이속이 떨어진 클레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스칼을 다시 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떨어진 능력치를 가지고 상대와 맞다이를 까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며 최대 체력이 높아져서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체력빌의 데미지에 매우 약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클레드 딜 세지 않음? 맞아! 평타 딜 20% 감소해도 아프다고! 맞습니다. 클레드는 생각보다 강력한 딜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딜의 핵심 스킬인 W버럭버럭은 짧은 시간에 폭딜을 넣기 용이하고 Q스킬 덧날리기로 견제 및 맞댈 능력의 안정성도 있으며 W스킬의 최대 체력 빌의 데미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낙마로 평타 데미지가 20%나 감소하거나 상대가 탱탱을 둘렀다 하더라도 W스킬이 활성화된 클레드한테 함부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상이죠. 하지만 이렇게도 강력한 폭딜 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킬 적중 여부에 따라 딜의 안정성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W버럭버럭은 쿨타임이 돌면 자동으로 활성되는 유저의 의사에 상관없이 소모되는 스킬이라 엉뚱한 타이밍에 스킬이 활성화되어 폭딜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거나 정작 중요할 때 쿨타임이 돌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스칼 탑승 시 사거리가 125로 매우 짧아 Q스킬 혹은 E스킬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W4타를 전부 꽂아넣기도 힘들죠. 거기다 이러한 문제는 챔피언이 뒤엉키고 어그로 핑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타 단계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심지어 이런 스킬 사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제 탑승 콤보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 클레드를 다루는 유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니시는 좋지 않음? 맞아! 한타에서 재탑승 어그로 핑퐁도 얼마나 좋은데! 맞습니다. 클레드는 크고 작은 교전에서 힘을 발휘하는 챔피언입니다. 궁극기 돌격으로 강제 이니시가 가능하고 E스킬 이랴와 Q스킬 덧날리기 콤보로 적 한 명을 포커싱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구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힘이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웬만한 부르저들도 마찬가지 아님? 클레드의 경우 여타 부르저들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이는 클레드의 불안정한 탱킹 능력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탱커 챔피언은 강력한 CC와 탱템으로 탱킹을 하고 전사나 부르저 챔피언은 피읍이나 보호막 혹은 데미지를 흡수하는 유틸 스킬, 암살자는 우월한 기동력을 활용한 어그로 핑퐁 능력으로 탱킹을 하는 반면 클레드는 오직 체력과 궁극기 실드에만 탱킹을 의존해야 합니다. 거기다 한타 때 궁극기를 먼저 들어가는 클레드 특성상 적들의 딜이 클레드한테 몰려 스칼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동기인 E스킬 이랴가 봉인되고 이속마저 떨어져 정말 잘 큰 게 아니라면 탱킹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물론 재탑승 으로 부족한 탱킹 능력을 보완하고 변수까지 창출해낼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W버럭버럭의 반강제 사용 메커니즘 탓에 W평, WQ 재탑승 콤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칼이 달려와 타는 0.7초라는 딜레이로 인해 기껏 용기를 모았는데 타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심지어 궁극기 돌격은 부딪힐 상대를 선택할 수 없어 대규모 한타에서는 적 앞라인에 막힐 위험이 있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높은 체력으로 인해 체력빌의 데미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남들보다
탱커보다 더 아프게 맞는다는 장점밖에 없다 보니 다른 탱커 혹은 전사나 부르즈 탑챔피언들에 비해 유저들은 클레드의 픽의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점만 나열해서 그렇지 클레드는 그렇게까지 성능이 나쁜 챔피언은 아닙니다.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라인전이 약하지 않고 강제 이니시 능력으로 초중반 교전에서 빛을 발하며 딜이면 딜, 탱이면 탱, 가는 아이템에 따라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육각형 챔피언으로서의 매력을 가진 챔피언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너프 및 관련 룬과 아이템의 변경으로 여러가지 능력치가 골고루 낮아진 것도 모자라 가장 중요한 특유의 줄타기 플레이에도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 굳이 이 성격 나쁜 요들을 할 이유가 대화는 정말 따블하고 쓸데없는 일이지. 그래, 널 보니 확실하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